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국회에 처음으로 국민이 청원한 그런 사안입니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루를 중단하더라도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는 절박했지만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삼이 정치로 끝났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전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혹시 국회의장도 만나셨는데 총선 전에 국회의장께서는 총선 전에 이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이 총선 후에 하자고 한 만큼 5월이라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근일 내에 이 근일 내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포인트 국회가 건설이 될 때까지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실 계획인지. 이 텔레그램 N번방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서 해결하라고 촉구한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이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